네,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구성원 모두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승민 대표님께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면서 모든 걸 탈탈 털리고 다 남기고 가는데 딱 하나 들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만나서 진영을 떠나서 지지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전체 국민을 삶을 미래를 향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그러한 창당 정신을 들고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면서 이 변혁의 의원들이 여전히 이 창당 정신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 왔습니다. 창당 정신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우리의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상식과 합리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이러한 창당 정신을 가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짧으면 짧을수록 새로운 대한민국은 더욱 힘차게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과 그리고 이제는 실종돼버린 국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